아이비리그 스타일 아무리 해서 뭐예요? 어? 옆에 이제 이런 핏이 안 맞으면 진짜 난 아이비리그 안 어울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킹스턴입니다. 요즘 이제 연말이 되고 좀 약속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성분들이 머리를 좀더 멋있게 하고자 이제 샵을 많이 찾아주시는데요. 보통 이제 남자 머리 같은 경우는 사실 스타일이 몇개 없어요. 뭐 가르마 스타일, 뭐 리젠트 스타일, 뭐 가일 스타일, 뭐 아이비리그 이런 스타일로 따지면 몇개 없는데, 그러면 아무 데나 가도 그냥 그 스타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숨은 게 있습니다. 숨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남성분들은 다운펌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 다운펌을 할때 미묘한 그런 각도나 골격 보완에 대해서 잘 해준다면 얼굴이 훨씬 더 잘생겨 보이고, 똑같은 가르마 펌, 똑같은 가일 스타일 해도 훨씬 더 멋있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일 스타일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이제 이 다운펌 하나만으로도 훨씬 더 완성도 있는 그런 스타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운펌에 대해서 제가 실패하는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요거를 참고하시고, 이제 디자이너분에게 이제 요구를 하실 때좀 요거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 디자이너라면 그거를 맞춰서, 얼굴형에 맞춰서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대부분이 진짜 뭔가 꽉 채워가지고 공기감 없이 쫙 붙이는 다운펌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 아니고, 딱 붙이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다운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많이 실패하는 유형. 첫 번째로 얼굴이 기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표주박처럼 이렇게 기신 분들이 있어요. 좀 과장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분들은 이제 다운펌을 할때 나는 무조건 공기가 없이 쫙 붙여야 돼 해가지고 쫙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쫙 붙여갖고 이쪽은 쏙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얼굴 기신 분들이. 여기는 이제 부시시하게 뻗치고, 여기는 쫙 붙고, 그리고 또 위에를 안 붙여주게 되면은 이제 위에는 또 띄어지고, 그러면 무슨 가르마 스타일이고 뭘 해도 이 사람은 그냥 오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운펌을 정말 보완을 해가지고 여기에 비어져 있는 공간을 채워서 최대한 계란형에 맞춰서, 최대한 계란형에 가깝게 해서 얼굴 좀 완성도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옷도 보면은 핏이 중요하잖아요. 이 핏을 잘 맞추려면 이 옆머리에서 커트와 다운펌으로 그걸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얼굴이 기신 분들은 이렇게 좀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크게 있는 유형 중에 하나가 귀쪽이 제일 튀어나오고 위쪽이 뾰족한 이런 원뿔 형태, 콘헤드 형태의 이런 고객님들도 있어요. 이런 고객님들도 마찬가지. 다운펌을 나는 그냥 쫙 붙일 거야 해서 쫙 붙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진짜 콘헤드 형태가 나오겠죠. 되게 우스꽝스러운 형태가 나오는데, 이런 분들은 이쪽, 귀 위쪽은 딱 붙여주면서 위에는 커트와 다운펌에 이런 조절을 해서 이빈 공간을 메꿔줘서 최대한 이렇게 좀 계란형에 맞게 보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골격 또한 이제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비리그 스타일 아무리 해서 뭐예요? 옆에 이제 이런 핏이 안 맞으면 진짜 난 아이비리그가 안 어울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건 제가 항상 고객님들이 저 어떤 스타일이면 어울릴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떤 스타일을 해도 어울리게 하면 돼요 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다운펌의 수면은 이 형태감을 잘 만들어준다면 어떤 머리를 해도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의 또 실패 유형이 있는데요. 골격이 크신 분들 있죠. 뭐 광대가 나온다거나 볼살이 이렇게 좀 쪄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런 분들은 보통 두상은 좀 작아요. 이렇게. 이렇게 두상이 작은데, 만약에, 와, 나는 진짜 다운펌 오늘 제대로 붙여보겠어 해가지고 쫙 붙였어요. 이렇게. 쫙 붙이고 이제 아이비리그 컷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밖에 나가면, 야, 너 얼굴 왜 이렇게 살이 쪘냐, 뭐 얼굴 커졌다. 머리만 작아진다고 얼굴이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한번 붙이고 나면 난 다운펌 안 어울려서 절대 안 해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저한테 한 번만 해보시라고 꼭 그렇게 말을 해요. 왜냐면 진짜 다운펌을 경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다운펌에는 깊이가 굉장히 깊어요. 다운펌도 되게 어려운 시술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신다면 더 많은 고객님들을 내 단골 고객님으로 갖추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모발이 되게 가느다라신 분들 있어요. 숱이 없고 가느다라신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머리가 숭숭숭숭 비어 있죠. 귀가 있으면은 이렇게 숭숭숭숭 비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다운펌을
쫙 발라버리면 이게 더 비어보여요. 이렇게 하얗게 갈라지면서 뭔가 젖은 닭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저도 보면은 이쪽이 이렇게 딱 들추잖아요. 이렇게 들추면은 여기 허해요. 시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없으면 이런 데를 그냥 약을 쫙 발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가 하얗게 갈라진다. 그러면 진짜 옆에서 보면은 이게 아무리 해도 커버가 안 돼요. 다운펌 안 했을 때가 오히려 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랑 좀 연결되는 게 여기가 이렇게 병든 닭처럼 되면서 구렛나루가 좀 꼬이시는 분들 있어요. 구렛나루가 이렇게 막 꼬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 구렛나루 관자놀 쪽이 좀 쑥 들어가 있어요. 보통 골격이 들어가 있으면 좀 꼬불거리고 나와 있으면 좀 이렇게 뜨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골격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곱슬곱슬 거리는데 여기다가 생각 없이 그냥 다 덕지덕지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헹구고 나오면 디자이너분들 아시겠지만 머리가 탄 것처럼 막 자지러져 있어요. 그러면 싱글링으로 열심히 걷어내죠. 그런다고 이 두상이 보완이 되지가 않아요. 굉장히 금방 지저분해지고 되게 뭔가 없어 보이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를 차라리 안 바르고 그 위에부터 발라주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모질에 대한 거, 두상에 대한 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문제점들이 되게 많은데 물론 제가 덕지덕지 바르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발라야 되는 분들은 그렇게 바르지만 모든 다운펌을 그렇게 바르면 안 된다는 것을 꼭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꼭 많이 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연말인데 막 다운펌도 많이 하고 그러실 거잖아요. 괜히 머리 다운펌에 따라 나 다시는 다운펌 안 해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연말 연시 머리 멋있게 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어디 갔어? 원장님 촬영하셔야 되는다가 말고 어디 가신 거예요? 아 지금 저희가 여기 1층 리뉴얼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도면 그리고 있어요. 도면이요? 예, 인테리어 도면. 제가 원래 1인샵 할 때부터 이렇게 확장할 때까지 항상 도면 그려가지고 이렇게 항상 인테리어 했었거든요. 여기도 이제 지금 다 이게 수트가 이렇게 많은데 고객분들이 감사하게도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제 자리가 좀 모자라서 자리를 좀 더 넓혀야 될 것 같아서 1인 공간도 바버샵으로 확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와, 여기 1층 다요 그러면 옷 지금 다 네, 있는 거. 의류는 조금 줄이고요. 머리 하는 공간처럼 이렇게 할 거고 제가 이제 1층에서 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제가 한번 인사드리고 싶기도 한데 제가 2층에서 거의 숨어서 일을 하니까 제가 일을 안 하는 줄 아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1층에서 진짜 누가 봐도 보이는 자리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원장님 맞다 그 이벤트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막 계속 댓글이 다니는데 뭐라 맞아 감사하게도 이제 댓글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이제 이벤트를 이제 진행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리뉴얼 공사가 다음 주 정도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공사하는 동안에 이제 오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번 연도까지죠 12월까지 처음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있죠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시술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댓글을 달으신 분들은 제가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 모두 다 좀 신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신청 양식도 따로 남겨드릴게요. 신청해주시고 그냥 두 분은 다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처음 오시는 분들 한해서 이제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